안녕. 안녕하세요. 차에서 처음 해본다. 저도. 아, 전 두 번째. 해봤지? 네. 엔진 들어와요. 얼른. Come here. 진짜 방금 뮤직뱅크 그 뭐지? 끝나고 코너를 돌고 왔어. 네. 끝나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퇴근길은 아니고 저희가 팬사를 하러 가는 중인데 이렇게 오늘 1등을 해가지고 켰습니다. 켰습니다. 네. 엔진과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을 해보려고요. 어우, 햇빛이 자연광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너 안 보여. 그냥 얼굴이 안 보여. 제가 또 오늘 뮤직뱅크에서 1등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근데 맞다. 진짜 엔진 분들 많았어. 그니까요. 진짜 오늘 1등 하실 걸 알았나 봐. 그래서 뭔가 엔진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예. 안 했으면 대박인데. 아, 너무 실망했어. 에이. 아, 어쨌든 저희는 지금 팬사인을 하러. 네. 몇 시지? 8시? 8시인가 9시인가? 네, 저희는 지금 팬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와, 저희가 또 삼관왕. 신기하다. 와, 삼관왕 할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번 활동 그래도 알차게 하네. 기분 좋다. 진짜. 이제 2주차 됐나? 그죠, 이제 거의 2주차 좀 더 남았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남았어요. 아직 기대 많이 해주셔도 돼요. 이제 반이에요. 이제 반 또 반이 또 남았습니다. 기대해 주실 게 많아요. 네. 진짜 괜찮아. 아니, 햇빛 때문에 왜 얼굴이 안 보여. 차가 엄청 근데 되게 다른 분들 아티스트 분들 보시면 되게 차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원래 이렇게 뭔가 세로로 들고 뭔가 개인 핸드폰으로 하는 그런 느낌. 약간 그 저번에 했던 그 인스타 그런 거. 맞아, 인스타 라이브 그런 느낌. 재밌는데? 저희 앞으로 자주 올게요. 오늘은 딱 이제 우연치 않게 저희 둘이 네, 괜찮아가지고 자기 다 가지. 다음에 이런 거 자주 해도 될까? 네, 뭐 혼자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싶어. 저는 니 파트 조커? 뭐야? 아, 조끼가 대박이다. 오늘 또 조끼를 입어가지고 활용을 해봤자 한번. 네. 의상 활용. 네, 앞으로 이런 거 자주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차를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인가? 저희가 저희 N아이폰에 그게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는 거는 우리 차가 많이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뒷좌석이 근데 이게 좀 100... 뭐야? 네, 이게 180도 맞아, 이렇게 누울 수 있어. 다들 뒷자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저는 무조건 앞자리 조수석. 왜냐면 이제 차가 좀 많아져가지고 조수석이 좀 편해 그냥. 그리고 뭔가 얘 잘 보여요. 뭔가 이런 날씨가 좋으면 풍경도 잘 보이고 비가 오면 비도 잘 보이고. 자려고 하면 진짜 뒷자리 좋아. 아, 그렇긴 해. 나도 가끔 앞자리 타는데 그래도 뒷좌석? 저 약간 멀미 좋아해가지고 아, 앞자리 타는 거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지. 그냥 뒷좌석이 좋아. 그리고 오늘 솔직히 좀 차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금방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거의 차가 저희의 제2의 집 그런 느낌. 근데 진짜 활동기 때는 차에도 오래 있네요. 맞아요. 활동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 들고 있는 게 좀 힘드네요. 이러다 갑자기 옆에서 막 갑자기 멤버는 대박이다. 그냥 저희는 오늘 진짜 잠깐 이동할 때 잠깐 킨 거예요. 그래서 댓글이 영어가 되게 많아요. 김선은 아나비. 일본어도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데 대면 팬싸여가지고 맞아요. 또 엔진분들 볼 수 있는데. 아, 근데 내일도 저희가 또 팬싸를 제가 두 개나 해요. 영토까지. 네. 두 개나 해가지고 요즘 팬싸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볼 기회가 아주 많다는 사실. 자주 봐요. 네. 이제 부모님보다 훨씬 많이. 부모님 안 본 지 솔직히 너무 오래됐다. 집가 집 안 간 지도 너무 오래됐어. 레일라 본 지도 엄청 오래됐어. 아, 그렇게. 제 레일라보다 엔진 분들 대면으로 훨씬 많이 봤어. 진짜. 이제 살짝 멀미나. 밥을요, 저희가 아까 음방 때 먹어가지고 아마 저녁을 안 먹었네. 거의 저녁은 먹었어요 저는. 네. 저녁 뭐. 그리고 나자니 먹었어. 아, 나자니. 맞아. 그것도 먹었잖아, 닭꼬치.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닭꼬치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인정, 인정. 유뱅 근처 닭꼬치. 대단하시는 데가 많아. 내일은 음방 없고. 그죠, 내일 없죠. 일요일날이 인가. 인가, 예. 인가, MC니까. MC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이에요. 인가. 두 번이죠, 두 번. 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처음이자? 네. 마지막.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MC지만. 예. Yeah. 저희도. 약간. 그냥 졸리죠? 근데 저는 진짜 차를 타면 무조건 자요. 근데 그렇긴 해요. 저희 타면. 다 솔직히 활동 때 거의 안 자는 적이 몸이... 없어. 어, 왜 안 자지? 약간 이러고 있어. 차를 탔는데. 그래서 저희는 팬사랑 하러 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한 20분 정도 MC 천재.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을 좀 더 읽어볼까요? Love you. 형 목걸이 이쁘대요. 어, 진짜. 피곤하겠다 이러는데 저희 엔진을 보면 힘이 납니다. 괜찮아요? 네. 이런 거 불편하죠? 맞아요. 활동기 때 뭐 조용히 괜찮습니다. 활동기 때 열심히 달려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오신 분들도 있겠다. 그죠? 아마 오늘 팬싸 가시는 분들도 볼 수도 있어요. 팬싸 준비하고 있는. 팔 안 아파? 솔직히 힘들어. 아! 할 것 같다.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편하지? 완전 진짜 되게 편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한 소리 나서 되게 흔들리는 거 알죠, 지금? 나 원래 좀 손이 약간 흔들리는 게 있어. 아! 오늘의 TMI. 뭐였을까요? 오늘 저는 팔찌를 했어요. 맞다. 제 개인 팔찌. 개인 팔찌? 네. 맨날 밥 뭐 먹었는지 말하려다가. 사실 저는 뭐 먹었는지 말하라 했는데 전 빙수 먹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맞네. 빙수 맛있어. 이 여름이다 보니까 빙수가 너무 땡겨. 요즘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빙수 좋지. 아, 그리고 저 어제도 팬싸 하기 전에 안 먹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예 밥을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저녁만 안 먹은 거였거든요. 근데 뭔가 끝나고 먹는데 네, 끝나고 먹는데 뭔가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에 그렇습니다. 힘드네. 그죠? 힘들죠? 오케이. 자, 될까요? 하긴 아, 그리고 그 저희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세븐틴 선배님 컴백을 하시더라고요. 리패키지 앨범인가? 그런 걸로. 네, 기대하겠습니다. 틱톡? 다음 보겠네, 우리 그러면. 틱톡? 틱톡? 가능하면 틱톡? 아, 나 한 번도 찍어본 적 없어요, 선배. 근데 호시 선배님이 저희 거 찍어주시기로 하시긴. 아, 진짜? 네. 아니, 이면 내가 찍어. 저희가 또 하드 찍었어. 아, 너 찍었잖아, 한 번. 네. 그래서 그때, 당연히 찍어줘야지. 너 한 번 찍었으니까 내가. 아, 그래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또 찍어도 되고. 같이 해야 되고. 어차피 저희 활동 때 다 어차피 있으니까. 그래. 찍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전우야 밥 먹어요. 아유, 저 많이 먹어요. 아, 절대 안 먹지 않아요. 못 먹으면 활동을 못해. 진짜로. 이게 지금 네. 살아있는 거 보시니까. 맞아요.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전 밥 못 먹으면 진짜 못합니다. 활동. 오? 뭐야? 왜요? Queensland One State Virgin. 진짜요? 뭐가요? 이 호주 럭비인데, 네. 아, 그런 게 있는데, 와, 대박.
왜요? Queensland, let's go. 어, 뭔지 모르지만 yes. Yeah, let's go, Queensland. Let's go. State of Origin하고 럭비 그런 게 있는데 와 그거 이긴 게 대박인 거예요. 아 이겼대요? 엄청난 거예요. 시합에서. Let's go. 굿잡. 와 이거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와. 역시. 찾을까? 알겠지. 팔 운동하는 생각하고 있어 지금. 진짜로? 생방송 끄고 푹 쉬라는데요. 고기 많이 먹어. 아 고기 오늘 고기 먹어야겠다 집에 가서. 근데 꼭 집에 가면 먹고 싶더라 그렇게. 그게 진짜. 약간 몸이 내가 좀 그거된 것 같아. 네. 이게 우리가 근데 아침에 솔직히 아침 점심 솔직히 안 먹어. 솔직히 많이 못 먹어요. 안 들어가. 아니 점심을 일단 점심도 많이 아침 무조건 안 먹고. 저 진짜 원래 아침 아점 겸으로 먹는데 진짜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 오늘 그 삼겹살 그거 있었는데 진짜 그냥 삼겹살 안 먹고 그냥 양파랑 이런 거 대파만 먹었어. 진짜 이게 안 들어가요. 맞아. 무대 전에는 고기가 안 들어가. 나도 잘 못 먹겠어. 그래서 거의 진짜 안 먹고 거의 무대 끝나거나 이때 뭔가 한 3, 4시쯤? 그때 뭔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거 먹으면 또 입맛이 없어 배불러도. 이제 그러다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이제 숙소 가서 야식을 먹는 거야. 숙소 가서 야식 나는 진짜 약간 먹어야 돼. 약간 근데 진짜 숙소 가면 배가 또 너무 고파. 그니까. 네. 근데 숙소 그 하루에 두 끼 정도밖에 안 먹어. 맞아요. 그게. 이게 활동이 생각보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저희 캡처 타임 한번 가지고 마무리 해볼까요? 오케이. 손 따라할게. 하나, 셋. 1등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오케이. 됐다. 오케이. 여러분, 저희 여러분, 저희는 펜슬 하고 네,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모두 좀 이따 봐요. 그 다 못 보잖아. 아니 볼 수 있어. 뽑히신 50명만 언제든지 커넥트 되어 있다는 사실. 아 오케이. 하지만 50명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볼 수 있다. 전 다 믿어요. 오케이. Let's go. 안녕. 바이바이. 오. 끝입니다. 하나 둘 셋. Let's go.